이 작품은 1972년도 제작한 지금부터 한 50년도 넘은 그런 내가 구상 대학 졸업하고 구상 조각하던 시절에 했던 조각이에요. 기도라는 제목이죠. 한 51년, 2년 전에 했던 작품이고, 이것은 작년에 만들었던 십자가 조각 성전의 십자가 첨탑에 십자가 대신에 세울 그런 여인이 팔을 뻗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. 성전 조각의 장식용으로 십자가 대신을 할 그런 여인상을 십자가 대신으로 대체한 거죠. 참 오래된 구상 조각이네요. 대학 시절에는 주로 이제 구상으로 조각하고 대학원에서부터 뼈를 주제로 한 비구상 작품으로 작품을 시작해서 이 주로 인체를 다룬 건 다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. 기도라는 제목의 조각 작품입니다.